안녕하세요, 포스티노입니다. 오늘은 김예림. 예림아, 어디 갔니? 어디선가 또 열심히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을 김예림 양의 앨범에 제가 작곡으로 참여를 했던, 제가 작곡을 하고, 그 퓨어킴이 가사를 써준 곡이에요. 업그레이더라고 하는 곡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신스팝 사운드의 노래였거든요. 이게 작곡을 하게 된 계기도 되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그것도 얘기를 차차 들려드리고,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후렴부만 조금 듣자면. 이런 노래예요. 보컬을 조금 없이 들어보면 되게 트랙이 많네요. 생각보다 다 접어놔서 그런데 펼치니까 꽤나 트랙이 많은데. 뭐 그렇게 되게 단순한 구조니까. 자, 이 곡을 쓰게 된 이유는 로직이 10점 몇으로 지금 이 로직이 버전이 몇이야? 10.04, 10.4네요. 아마 10부터였나? 그때 그 브러쉬 툴이 생겼어요. 피아노 롤 화면에 툴을 보면 브러쉬 툴이 생겼어요. 여기, 요 브러쉬 툴. 요 툴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내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이걸 따라가나? 아무튼 그 이걸 따라서 내가 어떤 부위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하면 없어지고. 지워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 이게 없었을 때는 항상 펜슬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줬어야 됐는데, 요 그리드에 맞게 이렇게 찍고, 이거를 잡아서 복사를 하고, 뭐또 복사를 하고 뭐 요런 식으로, 또는 뭐 타임 룰러가 포지션하고 있는 지점부터 리핏, 저기 뭐야, 페이스트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브러쉬 툴. 아, 좋죠. 벨로시티 세팅 여기서 하고, 아마 이거를 8 4로 가볼까? 4로 하면 그러게요. 요 퀀타이즈 세팅을 따라가네요. 그리고 벨로시티 이걸 따라가는 거고, 굉장히 편리한 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드럼 패턴을 먼저 만들었어요. 어디서 썼냐? 이게 훨씬 더 제가 여기저기 많이 쓰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다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별거 아니지만, 이거 잘안 쓰는 필인이죠. 근데 이제 80년대는 많이 쓰던 필인이긴 해요. 이거를 쓰게 됐고, 그 전에는 워낙 저거였지만 되게 현란하게 그냥 막 장난치느라고 이런저런 패턴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요거만 쓴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신스페이스 위주로, 그 톤을 만든 거를 위주로 얘기할 테지만, 또 하나 그냥 드럼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곡은 꽤나 사운드가 몽환적이고 신스타틱하고 이렇긴 한데, 의외로 드럼을 그냥 로직에 있는 기본적인 드럼 킷을 썼어요. 드럼 머신 디자이너의 아날로그 서킷에서,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피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만져줬겠지만, 야, 이 화면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 제가 진짜 요즘에 작업을 워낙 어쿠스틱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 화면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서 이런 드럼 머신 디자이너라는 것도 아마 로직 10 업그레이드 되면서 초창기에 조금 새로 생긴 거여서, 거기에 굉장히 재미를 느껴서 이거 가지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업그레이더라는 곡 사운드 메이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좀 베이스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할 베이스. 자, 일단 베이스 소리만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뭐래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게 떠오르는, 그런 영화가 떠오르는 이런 톤, 80년대 신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톤인데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이 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펄스 베이스라는 프리셋에서 시작을 했네요. 다 바이패스한 걸로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충분히, 야, ES2도 너도 참 오랜만이다. 아마 유니즌도 아니네. 모노 유니즌 걸어주고, 보이스2밖에 안 썼으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니즌이 생기진 않는 것 같고, 사인 서브도 안 썼고. 근데 이 패턴은 로직에 있는 미디 이펙트 구간에서 알페지오를 썼네요. 알페지오가 없으면 그냥 요렇게 찍혀 있죠. 이게 아주 간단한 미디 노트인데, 알페지오를 이펙트를 걸어줘서, 이런 효과를 내준 거죠. 요 이펙트를 보면, 이제 뭐몇 비트로 알페지오를 해줄 거냐, 올라가는 걸로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요거 이건 랜덤. 요거는 내가 건반을 누른 순서인데, 지금 노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겠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요거랑 똑같네요. 그쵸? 기본으로만 되는 거고. 근데 요 패턴이 느낌이 좋았어요. 이게 요 바가 원하는, 그 표시하는 거는 벨로서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8. 그러니까 계속 같아요. 패턴이. 계속 같이. 이게 뭐 옥타브 레인지를 올리면 더 넓은 레인지에서 움직이겠죠?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베리에이션은 약간의 변화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저는 뭐 이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기타 옵션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그리고 이 톤을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더 깊어졌죠, 소리가. 너무 뭉치는 대역을 좀 빼줬고, 필요 없는 하이를, 너무 짝짝짝짝거리는 소리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디렉션 믹서를 걸어서 좌우를 좀 좁혀줬어요. 너무 넓으면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먹을 딜레이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좀 좁아졌죠. 넓
사운드 스펙트럼이 좌우가 넓지만 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모노의 매력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과감한 모노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를 조금 모아준 상황. 그리고 딜레이, 원래 프리셋에 걸려있는 딜레이. 좋아요. 근데 딜레이 드라이 값이 떨어져서 4dB나 떨어지네. 그냥 4dB 해주고 4dB를 지금 올려줬어요. 딜레이 빼면 공간감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그 리틀랩 에서 나온 그 UAD 플러그인이죠. Vogue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 저음을 sub frequency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유튜브나 다른 스피커에서는 잘 안 들리겠지만 더 한번 amplitude를 지금 대역을 올려준 거죠. 확실히 더 덩어리가 fat하고 자기의 버텀핸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아마 제가 이 곡은 베이스의 에너지를 킥보다 이 신디사이저 베이스에다가 더 많이 준 밸런싱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자, 이 컴프레서는 사이드 체인용 컴프레션인 것 같아요. 뭐 얼마 먹지도 않아. 이것도 8:1 킥킥킥킥킥킥킥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좁으면 지금 다시 믹싱한다면 요 정도는 줬을 것 같아. 릴리즈를 좀 더 빨리 빨리. 사이드체인용 컴프레션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멀티밴드 리미터라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믹싱, 이거는 베이스 톤을 만들기 위해서 한 프로세싱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믹싱을 할 때 킥이랑 너무 저음 역대가 겹쳐다고 생각을 했는지 킥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사이드체인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사이드체인이 아니라 이 100Hz 이하 쪽만 쉘빙으로 킥이 나올 때마다 리미터. 이걸 왜 해줬는지 또 모르겠네. 저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도 별 쓸데없는 혹시 튀는 것만 좀 잡아주면 되는 정도 같은데. 아, 뭐 아무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네요. 그리고 필터, 요거는 아마 지금 다 뉴트럴 값이에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딘가 오토메이션을 할 일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은 아마 요런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썼을 것 같고, 그때 이 드라이브랑 레조넌스까지도 같이 줬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이런 효과. The Drop, 사이토믹 글루라는 컴프레서가 유명한 회사죠. The Drop이라고 하는 룹, 그 필터. 이 필터 되게 괜찮아요. 저는 다 아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EQ가 EQ로, 이것도 믹싱 단계에서 이루어진 EQ 같은데 약간의 저음과
미드 박스한 소리를 좀 빼줬네요. 이거는 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내가 한다면은 굳이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미들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러니까 그 좀 맹꽁이 같은 소리라고 해야 되나? 500Hz 또 1kHz대 뭐 또는 뭐 아무튼 250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빠지면 빠질수록 소리가 좀 존재감이 없이 뒤로 빠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더 하이파이한 느낌을 주긴 해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주파수 대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톤 쉐이퍼, 그 아까 거기 또 빼놓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기지적 뺀 거를 미드 쪽에다가 또 세츄레이션을 줬어. 이것도 좋긴 하네요. 이것보다 이 프로세스가 있는 게 소리가 더 고급지어지긴 하네요. 되게 고급스러워지긴 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서 뭔가가 지금 클리핑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머지 그 뒤쪽 플러그인에서 인풋단에서 조금 오버가 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크게 뭐. 드라이버가 있어서 그렇구나. 얘 때문에 그렇구나. 네. 오케이. 자, 이렇게 80s 알페지오 베이스를 한번 톤 메이킹을 해봤습니다. 이 톤을 가지고 다른 곡도 한번 써봐야겠네. 뭔가 트레인스포팅의 뭔가가 떠오르는 사운드. 자, 지금 원래 제가 작업했던 밸런스가 다 나오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한 많은 UAD 플러그인들이 다 익스파이어드 돼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특별 프로모션 뭐 협찬을 좀 받았어서 거의 모든 UAD 플러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다 사용해 볼 수 있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가 참 이런 독이 되네요. 이제 와서 그런 걸 다 살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뭐 하여간 오늘 어쨌든 이 펄스 베이스를 사용해서 그 80년대 신스 아르페지오 스타일 베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드는 법을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티노였습니다.